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해 월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이상형 월드컵을 가지고 왔어요. 보는 여러분들의 눈을 실명시킬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분들은 보시지 않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 이상형 제목은 민트컵입니다. 말 그대로 민트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각오를 다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걸 해야지 나도 어그로를 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겠습니다. 16강 렛츠고. 자, 처음. 시작부터 미친 거 아니냐고. 참고 해야 돼. 민초김치 vs 민트콜라. 와, 진짜. 와. 민트컵이기 때문에 진짜 싫어하는 걸로 갈까? 어떻게 할까? 이건 좀 아니다 하는 걸로 갈까요? 그래, 이건 좀 아니다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진짜 싫어하는데 나는 이걸로 좋아한다를 고르고 싶지 않아. 좀 더 좋아한다는 걸 고르려면은 난 진짜 난 못 골라. 난 죽어 그냥. 난 죽을래 그냥. 자, 싫은 걸로 고르겠습니다. 민트 초코 김치. 민트 콜라. 민트 콜라는 상상조차 안 가, 이거는. 이건 콜라가 아니잖아, 그냥. 그냥 민트 탄산수라고 부르세요, 그냥. 와, 심지어 펩시야. 자, 그래도, 민초 김치는,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진짜. 이거는 진짜, 사람이 먹을만한 음식이 아닌데, 이거. 민트 마카롱 vs 민트. 와, 야, 이거는. 고통스러워. 이런 거 고르고 있어야 된다는 게 고통스럽다고. 씨, 어떡해. 자, 고르긴 해야 되겠죠? 와, 진짜 어떻게. 와, 진짜 있을만한 음식이거든. 막 되게 막 억지로 막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갖다가 만든 것도 아니야. 이게 뭔가 있을만한 음식이에요. 민트 초코 뭐지? 민트 마카롱. 뭔가 그냥 막 그럴싸하거든. 막 민트 김치 막 이런 거 아니고. 근데도 진짜 이 지경이라니. 와, 진짜 내가 진짜 민트를 초코 싫어하긴 하는구나. 다음. 이거는 어느 거랑 똑같다고 봐요. 근데 먹었을 때 그 느낌. 민트 마카롱은 기본적으로 설탕도 되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민트에 대한 이... 그 맛을 좀 중화시켜주지 않을까. 설탕이. 그래서 못지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질겅질겅 하거든, 이것도. 자, 다음. 민트티, 민트라떼. 이거는 민트티는 민트티는 안 먹었는데 오히려 차로 우려내면 괜찮지 않을까? 약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민트라떼. 그래, 민트티는 물이 중화시켜주잖아, 오히려.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좀 더 풀어서 먹었을 때 그 맛을 좀 더, 쌉싸랑 그 맛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거지.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민트라떼는 민트를 부은 거예요. 맛이 더 느껴져, 우유를 넣었기 때문에. 민트라떼가 좀 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민트 보드카. 와, 그냥 민트 초코야, 이거는.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한데, 과연 이 알코올 때문에 민트가 없어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보드카, 즉 기본적인 건 물이기 때문에 중화시켜 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민트 초코. 이건 쓰레기예요. 이건 쓰레기. 와우!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죽지 않을까요, 이거? 야, 이건 그리고 그냥 이거잖아. 이거는 그냥 포토샵으로 색깔 바꾼 거잖아, 이건. 하지만 실제로 있다 생각했을 때 빈트치킨. 와, 우리 당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우리 당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진짜 이걸 만든 어떤 진짜 만든 놈은 지옥 가야 돼, 지옥. 지옥 가, 이건. 하느님도 싫어할 거야, 이건. 와, 다음 햄버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똑같아. 만든 사람 지옥 보내야 돼, 이거. 진짜. 이거는 똑같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지만 이건 이제 튀김이잖아. 튀긴 거. 이거는 그냥 민트. 민트가 어디에 들어간지가 중요하거든. 이게 빵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스테이크 소스 막 이런 거에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민트의 향을 내려면 소스에 들어가겠죠? 야, 한번 튀기니까 괜찮지 않을까? 튀기는데 막그 민트를 그런 악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끓여가지고 없애주지 않을까, 민트의 그 맛을? 그래서 햄버거 가겠습니다. 쓰레 같은 음식. 이건 소스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자, 민트 도넛. 민초죠? 거의 그냥 둘다 민초인 거 같아. 자, 민초 인절미. 민트 도넛. 와, 인절미는 우리나라 거잖아. 와,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는 건데 진짜 맞아 죽어야 돼. 그냥 몰매를 맞아야 돼. 그냥 칵씨 누가 만들었어 이거. 와, 대단하다 니들 진짜. 도넛, 민트 인절미. 그래도 봤을 때 민트 인절미는 그대로 민트를 넣고 막 빻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안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민트 도넛은 초콜릿도 대빵크잖아, 이거보다. 그리고 위에만 이렇게 코팅되는 식이라서 그 빵과 민트의 맛이 좀더 뭔가 한입 먹었을 때 한입 먹은다는 상상을 하면 안 되겠다. 아씨. 그래도 초콜릿이 더 크기 때문에 인절미로 가겠습니다. 다음. 딸기 민트. 민트 롤 케이크. 자. 저 여러분 좀 쉴게요. 구역질이다. 야, 그래, 딸기 민트는 이것만 봤을 때 딸기 물에 넣고 그냥 민트 물에 넣은 거잖아. 오히려 괜찮은 느낌일 수 있거든? 약간? 근데 롤케이크는, 이것도 봤을 때 중간에 뭔가 크림이랑 뭐 초코 있고 막 이런 거 같은데. 그래도 딸기 이거보다는 좀 더, 이게, 민트 롤케이크 깊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민트가 들어간 뭔가 가공품들은 대부분 민트의 맛을 내기 위한 거란 말이야. 뭔가. 그렇기 때문에 민트 향이나 이런 걸 엄청 집어넣어요. 마들로맨 자식들 말이야, 어? 안 돼, 이러면은. 딱 생각해봐도 그 느낌이 난단 말이야. 민트, 으악! 자, 다음. 민트 라면, 민트 피자. 와.
진짜. 야, 포토샵으로 하지 말고 네가 직접 만들어봐. 이거 분명히 만든 사람도 이거 포토샵을 한 사람도 자기가 직접 만들기 싫어서 이거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거. 좋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빈트 피자 씨.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자 생각해 봅시다. 민트라면 민트 제조 물 넣고 끓여. 그 뭐야 저거 면 넣고 팔팔 끓이다가 수프도 넣었는데 수프 넣고 민트 간 거를 넣어. 막 보글보글 끓여. 와 아우 오우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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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피자 반대로 이거는 근데 오히려 민트 피자는 좀 있을 법할 것 같아. 왠지 거기 민 그 피자 전문점 같은데 가면요 그런 게 있어요. 피자랑 민트 같이 줘. 그러니까 민트를 안에 뭐 올려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영국에 갔었을 때가 있는데 영국에 유학 갔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피자집 갔었거든요. 피자 익스프레스인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먹었는데 거기서 스타터인가 잘은 기억은 안 나. 스타터인가 아니 메인 시켰나 아무튼 그랬는데 민트랑 같이 나왔어 이파리. 난 그때 민트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생각하면 안 돼. 난 진짜 그거 그 민트 때문에 맛이 너무 강력해서 그 피자를 잊어버렸어 난 그 순간. 하, 이거 진짜 안 좋은 추억이다. 어우 근데 민트 라면은 비주얼적이 이게 아무리 포토샵으로 했다지만 싫은 거. 그래 피자에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 왜 나오는지 이유가 있겠지. 라면 갈게요. 민초김치 민트리기. 그럼 민트 초코 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내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중 마트 같은 데 있었거든. 거기는 뭐 아이스크림이 쌌나 그랬을 거야. 뭐 이따만한 엄청 큰 아이스박스도 한 5,000원 4,000원 이래가지고 그거보다 쌌었나 그랬을 거야. 아무튼 가서 그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샀어요. 근데 영어를 내가 잘 몰랐단 말이야. 뭔가 막 이상하게 막 꼬불꼬불한 거 필기체로 써져 있어가지고 딱 봤는데 초록색인 거야. 아 그니까 뭐 초록색이래 그게 아니라 초콜릿색인 거야. 브라운색인 거지. 그래서 와 이게 있다고 와 대박. 막 이미지도 봤는데 막 똑같이 막 갈색이라 가지고 의심을 전혀 안 했어 나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뚜껑 따니까 색깔이 진짜 충격 받았었어요 그때 진짜. 그래도 초콜릿이 들어있으니까 먹을만 하겠지. 난 진짜 그때 초콜릿 성애자라 가지고 초콜릿에 어떤 걸 비벼도 난 먹을 수 있었거든. 근데 그때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난 절대 난 진짜 먹보지만 이거는 진짜 못 먹겠다 싶을 정도의 음식이 있었구나 내 인생에. 와 나 그때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진짜. 내가 초콜릿인데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를 이 민트 하나 때문에 못 먹는다니 진짜 쓰레 같은 맛이었어 진짜로. 오케이 민초김치 민트롤 케이크 민초김치 말도 안 되는 민초김치 가겠습니다. 거의 뭐 우승이에요 저거는. 민초김치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억지야 억지. 민초 좋아하는 사람도 억지라고 생각할 거야. 햄버거 대 인절미. 햄버거 더 맛이 느껴질 것 같아. 자 민트라떼 vs 민트라면. 자 민트라면? 내가 민트라면. 그래도 라떼는 있는 거고 라면은 라떼는 있는 거니까 그니까 라떼니까 커피의 향이 좀 들어갔겠죠? 커피가 좀 들어갔겠지? 그럼 커피의 맛이 살짝 중화시켰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아니지. 이건 국물 때문에 그 이 면 사이사이로 민트 향이 들어가서 면을 먹을 때도 민트 향이 느껴지고 계란을 먹을 때도 민트 향이 느껴지고
국물을 먹을 때도 민트 향이 느껴지고 야채를 먹을 때도 민트 향이 느껴진단 말이야. 라면. 자, 민트 초코 vs 민트 초코 모찌. 그래도 오리지널이 좀 더 극혐이지 않나 싶어요. 자, 4강입니다. 햄버거 vs 민초 김치. 이거는 김치로 갈게요. 이건 뭐 할 말이 없어. 둘 다 진짜 그지 같아가지고 진짜 선택을 못했는데 김치가 더 말이 안 돼서 내가 이거 하겠어요. 김치가 말이 안 돼 그냥. 민트 라면 대 민트 초코. 아 이거 진짜 힘들다 씨. 자 그래 민트 초코는 진짜 한두 입까지는 먹을 수 있어. 한두 개까지는 먹을 수 있어. 있어 있다고. 있어요. 근데 라면은 비주얼부터 못 먹어. 쓰레기 음식이에요 이건. 라면 가겠습니다. 다음 결승전 민트라면 vs 민초김치. 따랑. 그래도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내가 한입을 먹는다고 상상해보겠습니다. 민트초코에 김치를 올려서 이거는 진짜 뭐 두 개 다 입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진이 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포토샵으로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색깔도 이거 계란인데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잖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봐. 국물만 초록색이고 막 야채나 이렇게 고명이 엄청 이쁘게 올려갔다고 생각해봐. 라면은 그랬다고 생각했을 때 안 보고 그 처음 접했다. 민트를 처음 접한 사람이 두 개를 보고 뭘 먼저 먹을지 하면은 내가 진짜 라면을 먼저 먹을 것 같아. 그잖아요. 민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인데 그 김치를 위에 올리는 거야. 이건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라면은 한 입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 한 입도 용서 안 되지긴 하지만 입에 넣는 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 모르거든. 이게 민트인지 녹차 국물인지 몰라. 그래서 한 입 정도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트 초코 김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1등이었어. 먹자랄 민트가 최고. 베라 민트 초코 최고. 신성한 라면. 아 민트 초코. 사실 난 민트만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원하지만 업계 민초를 골라보나. 민트컵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트 너무 좋아요. 주변에 민트 좋아하는 사람이 1도 없어서 외롭습니다. 민트 성애자가 많아지는 그날까지 외쳐 간민트. 허허. 미쳤습니까 휴먼? 돌았습니까 휴먼? 민트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영상이 힘들 수 있어요. 내 영상에 악플이 달릴 수도 있단 말이지. 물론 민트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나에게 악플을 다는 게 나는 인과응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싫은 걸 어떡하라고. 싫은 걸 어떡하라고. 어떡할 거야 그래서. 싫은데 어떡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연의 섭리야. 민트를 싫어하는 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랭크 보겠습니다. 오! 의외로! 아 이거 민트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거는. 아 이거는 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하를 보면 되겠지 그치? 반대로 자, 뭐야? 없어? 16키가, 16, 아, 잠깐만, 이리로 갈게요. 16이 민트 햄버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아니 김치는 좀 아니지 않아 니네? 어? 햄버거 민트 피자 민트 라떼 민트 보드가 민트 치킨 그래 민트 치킨이야 뭐니 민트 햄버거 뭐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민트 김치가 민트 김치 어딘데 아니 민트 김치가 10위 안에 들었다니 8등이야? 16강에 8등이라고? 아마 그걸 거예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 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나같이 이제 싫어하는 거 고르는 사람들이 몇몇 골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어? 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민트컵 끝났고요 승자는 김치가 됐습니다 자 동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기 지금 속이 좀 뭔가를 먹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됐을지 모르지만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한번 말했구나 아무튼 빠이 안녕